안녕하세요. 홈카페 세미콜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리 캡슐머신을 구매하게 되어서 영상 찍게 되었어요. 풀네임은 커피머신 프란시스 Y3.2고요. 일리 공식 사이트의 판매가는 17만 9천원이고 우리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매해서 18만 4천포인트로 구매했어요. 안에 본품과 두꺼운 설명서 그리고 의문의 상자가 들어있어요. 설명서에는 각국의 언어로 설명이 적혀있고 캡슐 종류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적혀있어요. 가장 두꺼운 설명서에는 주의사항과 부품, 사용법, 세척 방법 등의 내용이 적혀있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한 곳에 담다 보니 매우 두꺼운데 한글로 적혀있는 란은 204페이지부터 있었어요. 의문의 상자 안에는 개별 포장된 캡슐이 들어있었는데 인텐소와 클라시코가 들어있었어요. 커피머신 오기 전에 이미 매장 가서 구매를 했는데 하필 인텐소와 클라시코를 사왔네요. 아래 트레이 부분은 분리가 되어서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해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받침대인데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커피 추출 후에 한 방울씩 떨어질 잔여 커피들을 위해 뚫어놓은 것 같아요. 버튼은 에스프레소 추출, 아메리카노 추출 버튼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일리 로고가 박힌 부분을 위로 올려주면 캡슐을 넣는 공간이 나오는데 캡슐에 영어로 적혀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넣어줍니다. 커피 추출 후에는 캡슐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받침대와 트레이가 붙어있는 부분을 꺼내주면 돼요. 추출 완료된 캡슐이 뒤로 슝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구조는 캡슐을 받쳐주는 이 친구가 캡을 열 때 한 번씩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와요. 그때 뒤로 넘어가요. 진짜. 물탱크의 물량은 700ml 이상으로 제법 넉넉하게 들어가요. 물탱크를 꺼낼 때는 윗부분을 아래로 살짝 밀어서 꺼내주는데 물탱크 뚜껑이 닫혀 있을 때에 좀 더 수월하게 열려요. 다시 끼울 때에는 물탱크에 있는 홈 부분이 머신에 딱 맞도록 끼운 후에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식수를 맥스 부분에 넘치지 않을 만큼 넣어준 다음에 전원을 켜주면 됩니다. 전원을 켜주면 두 개의 버튼이 깜빡이는데 깜빡임이 멈추면 예열이 완료되어서 커피를 추출할 수 있게 돼요. 캡슐을 하나 넣어주고 컵이 조금 작으니까 컵받침 위에 컵을 올린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볼게요. 사용한 캡슐은 자동으로 넘어가요. 이번엔 진짜 넘어갔죠? 이번엔 아메리카노를 추출해 볼게요. 크레마가 잘 살아있는 아메리카노가 추출됐어요. 추출된 커피의 양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일단 에스프레소는 13ml인데 보통 원샷에 30ml가 제공되는 에스프레소치고는 양이 매우 적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77ml가 추출됐어요. 커피 추출량을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데 추출할 때 버튼을 띡 누르지 않고 꾹 누르고 있다가 원하는 양만큼 추출되었을 때 버튼에서 손을 떼면 이 용량이 저장이 돼요. 다음에 커피를 추출할 때에 저장해놓은 양으로 커피가 추출되니까 내 입맛에 맞게 커피 양을 조절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리스트레토가 입에 맞다면 리스트레토, 룽고가 맞다면 룽고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아메리카노도 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에스프레소 버튼은 30ml, 아메리카노 버튼은 100ml로 설정했어요. 영상 촬영을 위해 5개의 캡슐을 사용했는데 벌써 내부가 반 이상 차 있어요. 자주 비워줘야 할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건 사용 후에 바로 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머신에 동봉되어 있던 캡슐은 에스프레소 전용과 아메리카노 전용이 있었어요. 포장지 앞면을 보게 되면 비닐의 색이 조금 입혀져 있는 것이 에스프레소용 아닌 것이 아메리카노용인데요. 뜯어보면 캡슐이 생긴 모양도 달라요. 에스프레소용은 아랫부분에 영어가 적혀있고 옆면이 투명한데 아메리카노용은 아랫부분과 옆면 모두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아메리카노용 캡슐로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에스프레소 캡슐을 넣고 설정한 값보다 더 많은 양을 추출하기 때문에 어떤 캡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설정값을 다르게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머신 중에서도 일리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일단 SNS에서 보게 된 일리 머신이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이쁘고
정말 이뻤어요. 원래는 네스카페의 돌체 구스토를 구매할까 고민도 많이 하긴 했어요. 원두 종류가 더 다양한 것 같은데 이미 몇 번 마셔봤기 때문에 일리 커피 맛을 모르는데 리스크를 안고 일리 머신을 구매하냐, 이미 맛이 보장된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를 구매하냐 약간 고민해봤는데 일리 머신이 너무 이뻐서 금방 결정하게 됐어요. 실제로 받아보니 머신 크기도 생각보다 작아서 어디에 놓아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커피도 맛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일리 커피머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커피머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